이 문재인 정부 탄생은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집값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LTV 70% 완화,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. 그런데 이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근거가 과거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때 토지 조성 원가에 적정한 마진을 해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집값 안정을 도모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발표했어요. 하남미사 평당 900, 부천옥기 850. 이렇게 보금자리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발표하니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정부는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분양가를 얼마 해주겠다 발표를 안 했어요. 안 하니까 여기서 의심스러웠는데 역시나 작년 하반기부터 상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가격을 폭등시키더라고요. 대표적인 예가 김포, 파주. 자, 여기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허술하냐면, 자, 작년 여름 정도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좀 만지는 것 같았는데, 웃긴 게 조정 지역, 비규제 지역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투기하라고 계속 허용하고 있었어요. 그 결과 하반기에 김포 파주의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어요. 자, 작년 8월에 김포 파주가 집값을 상승할 걸 예상이 됐었어요. 많은 전문가들이. 그런데 거기는 규제를 안 하더라고요. 집값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조금 규제를 하더라고요. 자,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증거로 나와 있어요. 그런데도 집값 잡는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. 이게 참 순진한 거죠, 우리 국민들이. 저는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있어요. 이분이 대통령은 아직도 집값 잡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, 다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너무 지식도 부족하고 생각도 불선한 것 같아요. 자,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집값 잡을 수 없다고 봐요. 지금 당장 조정지역, 비규제지역, 주택풀 전세대출 가진자가 집을 사면은 전세대출금 해소해야 돼요, 거기도요. 그렇지 않고선 안 되고 빨리 상기신도시 분양가를 발표하세요. 왜 집을 집값 폭등시켜서 그 주변시세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 음모를 내가 모를 것 같아요? 왜 이명박 대통령이 평당 900에 발표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발표를 못해? 왜 평당 2천에 분양하려고? 자, 그런 꽁수 부리지 말고 정당하게 토지 조성원과 적정한 마진을 하십시오. 그럼 집값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전세대출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만들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, 물론 발단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지만 당신들이 그거 손질하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정부에 힘을 줬으면은 그 손질을 해야지. 전세대출 해주니까 전세가 폭등하잖아요. 전세대출 옛날에 신도시 같은데 30평대 신규 아파트 전세 30평대 8천이면 들어갔어요. 근데 지금은 기본이 3억이야. 전세값이. 이러니 집값이 안 빠져요. 이러니 집값이 폭등을 안 해요. 자,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. 지금 부동산에 가보세요. 전세 희망자들이 전세대출 받는 비율이 거의 100%예요, 거의 다. 자, 이분들한테 대출 안 해주면요. 전세값은 빠지게 돼 있어요. 그럼 집값 폭락하게 돼 있고요. 맞습니다. 자, 이 전세대출 이거하고 토지 조성원가에 적정한 이 가격, 이거 손보지 않으면 절대 집 못 잡아요. 그리고 나는 한겨레하고 경향이 언론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아니, 이런 중요한 이런 자료들을, 했으면 벌써 기사화 됐을 텐데, 이거는 사실요, 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. 아니면 무능하든지. 이런 기사가 왜 안 나오죠?
왜 토지 조성원과 적정한 마진을 왜 하지 않느냐, 삼기 신도시에서. 왜 그런 기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자, 빨리 지금이라도 삼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주변 시세를 분양하지 마세요. 토지 조성 원가의 적정한 마진, 전세대출 규제, 이 두 가지만 하면요, 집값 2014년도 박근혜 정부가 때 출범한 그때 집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